개념은 뭐냐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우리 민법에 없었던 건데 지하철을 놓기 시작하면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뭐 땅속은 뭐죠? 지하고 땅 위는 뭐죠? 고가차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구분지상권 이런 건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땅속에다가 나무를 심그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번 구분지상권의 특책 해가지고 나 해가지고 구분지상권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이 안 한다.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는 당연한 얘기고 하단에 이제 3번 구분지상권 설정이 나오는데 두 번째 주의할 점이죠.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이 성립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땅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때문에 다른 권리자도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잊지 마세요. 첫째, 수목은 빠진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분묘 기지권이 나와요. 자, 분묘 기지권이 특수한 지상권이라는 말은 분묘 기지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일반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 기지권이고요. 여기서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아까 우리가 지상권을 할때 자꾸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처럼 분묘 기지권도 묘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신다고요.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 사용권이죠. 예를 들어서 갑의 땅에다가 을이 승낙을 얻어서 갑의 토지에다가 선치를 모시는 묘를 쓰면 을은 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묘 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그 법은 뭐냐면 묘를 규율하게 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뭐죠?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분묘 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우리는 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인데 교재에 그냥 성립요건에서 뭉뚱그려 놨는데 좀 분리를 해보면 발생 원인이 필요해요. 원칙,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 없이 묘를 썼어요.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분묘 기지권 갖는다는 얘기예요?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못 갖는 거죠. 무단으로 묘를 쓰면. 다만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지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할 수는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20년 지나야 취득시한다는 말은 무단으로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을 뭐 할 수 없어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묘를 썼다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유니까 취득시효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다. 왜냐하면 점유가 자주가 아니라 무슨 점유니까요? 타주점유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을 안 했어요. 이때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인데 갑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갑의 땅에 뭐가 있어요? 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이 이 땅을 팔면서 요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인 을은 갑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임야를 거래할 때는 꼭 가셔야 돼. 가셔가지고 묘가 있는지를 뭐 하셔서요? 확인하셔가지고 요 묘가 있다면 그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미리 해둬야지. 안 그러면 요 묘 때문에 땅을 못 쓰는 뭐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많습니다.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임야가 나오는데 오, 싼 거야. 싸면은 왜 싼지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싸다고 덜컹 샀는데 나서 보니까 온통 산에 뭐예요? 묘가 천지여가지고 아무쪼에도 쓸모없는 땅인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임야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분묘의 소유 형태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사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우리 판례인데 임야가 경매된 경우입니다. 같은 취지인데 만약에 이렇게 묘가 있는 임야가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을에게 뭐가 됐냐면 경락이 되면 을은 갑에게 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임야를 경락받으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임야를 경락받을 때는 그 땅에 있는 묘는 뭐 하지 못해요? 이장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낙찰금을 써야지. 괜히 그냥 비싸게 썼다가 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살 수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 분쟁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런 넷 중에 한 가지 넷 중에 한 가지 발생 원인을 가지고요. 두 번째 성립 요건인 거죠. 첫째, 봉분이 존재해야 된다. 자,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이 봉분이 대외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시방법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요. 따라서 평장하거나 암장하는 경우는 분묘기지권 발생하지 않고요. 두 번째, 시신이 존재해야 되겠죠. 만약에 시신이 없다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예? 뭐 부패가 돼가지고 뭐 뼈가 뭐 거의 없다.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여기 시신이 없다는 말은 그냥 가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내용면 효력해서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잔뜩 나왔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분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묘 등하는 법률을 보면은 면적 제한이 있죠. 배우셨나요? 개인묘는 몇 제곱미터,
가정면은 몇 제곱미터 제한이 있거든요. 그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면적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묘가 이렇게 말발굽 모양 언덕이 있는 거 있죠. 그죠? 밑에 이게 사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있는 묘도 있고 없는 묘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필수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성은 분묘기지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묘를 뭐 할 수 없냐면 신설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묘를 신설하려면 또다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합장이 금지가 됩니다.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요.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뭐 했어요? 취득시한 경우에는 땅 주인은 지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넘겨보시면 대표지가 나와있죠. 풀어볼게요. 제사주제자인 갑은 이렇게 나와있죠. 왜 갑자기 제사주제자인 갑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분묘의 소유자는 장손이 소유자입니다. 누가요? 장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다섯 분이 있으면 그 다섯 분의 공유가 아니라 장손의 뭐죠? 단독 소유예요. 여기 이제 가정의례 준칙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완전히 조선시대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상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갑이 있으시고, 갑이 이렇게 A, B, C, 3형제가 있고, A 밑에 뭐죠? 스몰 A 손주가 있는데, 요 큰아들이 뭐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요 갑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주는 누구예요? 스몰 A예요. 이게 왕위승 계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A가 상주고 A만이 뭐죠? 분묘의 소유자예요. 차남들은 분묘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뭐에 조선시대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손만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남녀평등에 반하잖아요. 그죠? 여자에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죠. 그죠?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돈이 되는 거면은 아마 여성단체도 이미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지같이 조선시대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분묘에 대한 권리는 의무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될 수 있으면 뭐죠? 피하려고 하는 게 막 이러다 보니까 아직 좀 여성분들이 이 부분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예요? 조선시대 그대로 장손만이 상주고 장손만이 뭐죠? 분묘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제사 주제자 장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 주제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칠묘를 봉문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범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고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오는 거죠. 그럼 허락 없이 묘를 썼으니까 20년 지나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985년이니까 20년이 몇 년입니까? 200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5년 현재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분묘기지권을 뭐 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1번. 을은 갑에게 분묘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갑은 이미 뭐가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요.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갑의 점유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뭘 취득시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3번 갑은 부친에 매해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 어떤 형태든 뭐 할 수는 없어요. 합장할 수는 없다. 그죠?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점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5점. 그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나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묘기지권이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땅 주인은 그 묘를 이장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4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뭐죠? 무상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얘기죠. 지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를 모실 때 옆에다가 봉분을 만들어서 또 모셨으면 쌍분 형태. 요걸 파고 같이 묻었으면 뭐죠? 단분 형태. 이런 얘기인 거죠. 단분이든 쌍분이든 뭐 할 수는 없어요. 합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죠?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일단 이 법정지상권은 중요해요. 중요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한 곳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 법정지상권 우리가 저당권까지 공부를 해야 끝나요. 그래서 약간 의문이 나는 것이 있더라 일단 참으시고 판례도 일단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까지 가서 끝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뭐죠? 갑의 것인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 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누구 것으로 바뀌었어요?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을은 뭘 갖게 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건물이 있기만 하면 돼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같았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땅이 갑의 것인데요.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갑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랬을 때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갑의 땅에다 을이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이때 을이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 을이 건물을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신축했다는 말은 건물이 지을 때부터 뭐죠?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은 뭐라고요? 같았다가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법정지상권 최단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아, 30년이 아니라 지상권이 최단기간이.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인정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지었으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뭘 갖는 거예요? 지상권을 갖는 거지. 그냥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법정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같았다가 달라지는 경우만 인정돼요.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데 이 기타 사유가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할 거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기타 사유라는 것은 나머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걸 기억할 건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지 공부하셨죠? 그죠? 근데 만약에 환지하는 과정에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버리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뭐가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행위의 실효입니다. 여기서 원인 행위의 실효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뭐가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다 했어요. 그죠? 다 해서 뭐죠? 을의 것이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요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져서 토지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뭐가 됐어요? 복귀가 됐어요. 그러면 같았다가 뭐가 돼요? 달라지잖아요. 근데 달라진 이유가 뭐 때문에? 무효 때문에 달라졌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끝이에요. 다 한 겁니다. 그죠? 정리해볼게요. 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죠?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게 된 이유는 매매 기타 사유인데 우리는 기타 사유 중에서 빠지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할 건데 환지 처분이나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할 거냐면 저당권 할 때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에 했던 건데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성립 요건에서 가, 나, 다, 남의 라 뭐가요?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효력 법정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른 내용은 뭐죠? 일반 지상권과 똑같고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잔뜩 나오는데 나중에 판례도 정리하긴 할 거지만 일단은 보지 마세요. 그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37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대표 의제가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죠.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 해주었다. 그럼 보자고요.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건물만 팔고 건물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줘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누구 거로 바뀌었죠? 을의 것으로 바뀌었죠? 그럼 을은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죠. 틀린 것은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오 그죠? 왜요? 법정지상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법정은 등기할 필요 없는 거니까. 2번 갑은 병 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 문제를 다 읽었구나. 다시 읽을게요.
다음에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줬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문제 좀 이따 볼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자,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 민법 187조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물건을 처분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187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팔아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어서 을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이 토지를 K에게 양도했다면 을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K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절대권이니까. 근데 문제는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병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뭐죠?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지 을이 계속해서 법정 지상권을 뭐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얘가 취득하지 못한 거지 지상권이 뭐 된 게 아니에요? 소멸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에서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상태이므로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상태이므로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병은 지상권도 없는데 갑의 땅을 쓰고 있는 거죠? 아무런 권원이 없는데 갑의 땅을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면 요 사례임을 알 수 있죠. 그죠? 1번. 을은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5점.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점. 다시 말하면 병은 아무런 권원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뭐죠?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이게 뭐로 바뀌어요? 정이죠. 정. 그죠? 점. 자,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뭐 했어요? 취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은 병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고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간섭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전세권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지역권이 나오고 있는데 쉬었다가 보죠. 쉬었다.